아주 생각보다 싸요.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겠네요, 여기는. 교육품이 대두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꽉 안 차네. 자, 이 정도를 갖고 한양으로 가줄게요. 일단 저장 한번 하자. 대두가 3배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자, 여기도 교육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상업 투자를 좀 해줄게요. 항저우로 갑시다. 야, 근데 이거 춘신 배가 간지난다. 어? 오, 마리아리가 진짜 높은 지위인가봐요. 다들 조금 경외한다고 해야 되나? 마리아를 경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약간 철혈 제독 같은 느낌. 냉정한. 쥐랑 다른 애들로 채워줄게요. 자, 세력치가 이제 구루시마를 넘었습니다. 배를 하나 더 사볼까요? 어? 유리안? 자, 신라의 공간을 찾으러 떠납니다. 한양으로.
아까 조합에서 한양 지도가 있었거든요. 왕의 묘 지도. 요거 하나 사갈게요. 한양으로 바로 한번 가줄게요. 유키사 레벨업, 이안 레벨업. 잠 레벨업 했다 드디어. 자, 신라의 공간에 있는 마리아의 명성이 조선에까지 퍼졌습니다. 근데 이게 에러인 게 신라의 공간이 무령왕릉에 있어요. 무령왕릉 백제의 그거잖아요. 백제의 왕릉인데 참 씁쓸합니다. 수리를 왜 해? 아, 폭풍. 자, 빛이랑 견직물은 또 겹치네. 아, 도자기도 겹쳐. 이런, 망했다. 한양이랑 항주를 직접 교육하는 거는 좋지 않네요. 자, 성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뭐 팔지? 국경지도 하나 사가죠. 자, 이제 이런 측량술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레벨업을 해도 113이네요 아까 118로 봤는데. 무령왕릉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밝을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하루가 지났죠. 자, 무령왕릉 띠로링. 신라 공간을 도굴했어요. 신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나와 있는데 무령왕릉이 백제의 것이라는 걸 몰랐나 봐요. 게임사에서. 마리아 H. 갑자기 마리아한테 추파를 던지는. 아주 여자를 잘 구슬리죠.